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식사 대금 등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와 도예산으로 유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사흘 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수현 변호사는 돌연 사임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운용을 지연시키려고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우영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벌어진 동덕여대 사태가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단체 행동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의 책임은 개인 각자가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기소됐습니다. 이번엔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부터 식사 대금, 세탁비까지 1억 원 이상의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고 본 건데 지난주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순회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경기도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죠. 이 사건을 다룬 수원지검이 이번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윤기련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세탁소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곳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대표 부부의 의류 세탁비를 결제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쓸 과일을 비롯해 샌드위치와 소고기, 초밥과 복요리 등 식사 대금 역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용차도 자택에 주차해두고 부부가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전 경기도 별정지 공무원 배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른바 김혜경 사모님 팀에서 배 씨가 팀장 역할을 하며 비서실과 짜고 경기도 예산을 이 대표 부부 개인 용무에 썼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기도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은 배모 씨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인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인카드로 889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와 불법성, 역할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도청이 경찰에 사건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이에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었는데 하지만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린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건 지난 2022년 초입니다.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김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결고리가 나타난 바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만 아니라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포함해 수사 의뢰를 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각종 서류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도 이 대표 기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 모르게 단독으로 범행할 구체적인 동기나 유인이 없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상급자이자 김 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아예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아내 김혜경 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죠. 더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정환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으니까 이제 다섯 개째가 되는 겁니다. 영향이 크겠어요? 네,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 재판은 일단 아내 김혜경 씨가 유죄 선고를 먼저 받고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불리함을 안고 재판을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김 씨 재판은 지난 2월에 시작해서 1심 선고까지 9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만큼 이 대표의 1심 재판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다른 재판들도 보면 이미 첫 번째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당선 부여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고 다음 주에도 또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위증교사 혐의죠. 그 이 대표는 2002년에 변호사 시절입니다. 이때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 범죄에 가담했었다가 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에 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은 검사 사칭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2019년에 재판이 열렸는데 당시에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고 그 결과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알고 보니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나와서 또 재판을 받게 됐고 이게 다음 주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지난번 선거법 위반보다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이 판결이라는 게 100% 장담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예. 이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모두 이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 가장 큰 이유가 이 위증을 요구받았던 김진성 씨가 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면은 어떻게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 선거법과 달리 유죄라도 이 벌금이 아니라면 금고 이상 형일 때만 이 확정돼야 이게 당선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증교사죄 같은 경우는 유죄가 된다. 그러면은 양형 기준에 벌금이 아예 없고 무조건 징역형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죄면 무죄, 유죄면 당선 무효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검찰은 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다른 재판들,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재판은 결과가 나오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특혜 의혹, 여기에 성남FC 사건까지 하나로 하는 이 재판은 이 1심 결과만 몇 년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검찰에서 이 중에 일부를 분리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판 기간은 꽤 길어질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이 대북송금 사건 역시 앞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 대표 재판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죄가 나온 거가 지금 하나고 그나마도 지금 1심 결과 아닙니까? 결국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는지가 관건인데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 대표의 남은 정치 일정 그리고 재판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에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이 대선 후보 선출이 2026년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게 2년도 남지 않았죠. 네. 그전에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또 오늘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역시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면서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건 국민이 다 안다며 상식적인 기소라고 받아쳤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다섯 번째 기소에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된다며 이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려는 속셈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심의 법정에서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민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 대표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기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여야의 사법 리스크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민주당은 새롭게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외에도 이미 중형에 선고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판사 비난,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비판은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이 산같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이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예상치 못한 형량을 받아든 이재명 대표 측은 항소심 준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성부터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1심 재판부의 성향 등 사전에 파악된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준비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판사가 핵심 쟁점으로 볼 만한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당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를 향한 날선 반응이 사법부 전체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1심 결과가 나오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했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판사 탄핵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그런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말 장애 집회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강경 발언에 대한 내부 수위 조절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렇게 1심에 대한 자성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의 공직선거법 전문 전관 출신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자 하는 거겠죠.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벼랑 끝에 몰리는 만큼 앞서 공언한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뒤집지 못하면 사실상 희망이 없는 만큼 1심과는 다른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어떻게 보강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변호사 함께하는 건 주로 이재명 대표님께서 관여했다면 이제 이 문제는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보수 성향 변호사를 앉히거나 외부 대형 로펌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정통한 판사 등 유력한 전관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 차원 대응이 당 예산을 가장한 혈세 대납이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개인 재판에 국민 혈세가 담긴 당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인데 민주당은 당 대선 후보 시절 벌어진 일이라 문제 없다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구속 뒤 두 번째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는데 이 두 사람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서로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날 오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명 씨가 나흘 만에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소장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명 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명 씨가 1억 2천만 원씩 받은 게 공천 대가인지 등을 김 전 소장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 전 소장은 예비 후보들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명 씨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자신은 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소장은 명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차용증을 회수하려 했다면서 명 씨가 받은 돈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김 전 소장이 아닌 명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의 요청으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민주당 내 추가 공익 제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으로 이어가려는 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명 씨와 관련된 의혹을 열거하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 방문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지인들에게 주식을 사게 하고 또 더군다나 창원 산다는 경우는 최종 개발 정보를 알려주고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습니다. 여당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라며 업무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실 전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명태균이라는 분은 이미 구속돼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김 여사 국정농단으로 이어가려는 민주당은 공익 제보자 지정도 추가했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이 대상입니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신용한 전 교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들이 1인 시위를 새로 시작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인정, 뭘 누가 인정했다는 겁니까? 네, 이게 민주당 최민희 의원 얘기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다음 날이었죠. 지난 16일 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의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다소 거센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논란이 계속 확산하자 사흘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에 기자들을 향해 전화를 그만하라고 당부하며 발언이 너무 셌다고 인정한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긴 이재명 대표도 격한 표현은 좀 조심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 같은데 영화가 나온 겁니까? 네. 진보 성향 매체의 서울의 소리에서 국회 안에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다룬 영화 시사회를 예고했었는데 네. 불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방 다큐 영화를 22일 날 의원회 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관 허가가 불허가 났습니다. 몇 가지 우려가 질서 유지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자 야당 위원들의 반발이 곧바로 쏟아졌습니다. 질서유지에 어떤 문제가 도대체 영화를 상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꽃처럼 만발해야 될 국회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가 하면 여야 의원들 간에 또 고성이 오고 갔다면서요. 네, 역시 운영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민주당 의사진행 발언 중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끼어들자 박찬대 위원장이 이를 제지합니다. 이미자 의원님, 말할 때마다 끼어드십니까? 하지만 결국 감정이 상한 양측, 이내 반말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미자 의원님, 뭐요? 왜 할 때마다 끼어들어? 왜 반말해요? 뭐냐며, 이미자, 왜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반말합니까? 박찬대, 왜? 왜? 왜 자꾸 반말하냐고? 의사진행 왜 자꾸 방해? 아이고, 도끼는 개끼는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모두 까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한 일부의 평가인데요. 네. 오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뜻을 모았던 지구당 부활에 일침을 가한 겁니다. 아.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가 합치했겠죠. 대표가 되면 누구든지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을 이 정치자금법 등을 바꿔서 정당을 슬림화한 노력을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차라리 국민 돈으로 정치하고 싶다, 세금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솔직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불법 이민 문제를 꺼내며 미국이 점령당했다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했었고요.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할 뜻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SNS 게시물에 직접 사실이라는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체포작전 계획을 이미 짜고 있다고 밝혔고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국경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번 대선 유세 때도 가장 역점을 두어서 취임 1호 행정명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w an occupied country, but it will soon be an occupied country no longer. We're not going to have this.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 족쇄를 채우는 등의 심각한 학대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세 인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초기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겐 이번 대선을 거치며 떠오른 신흥 실세 머스크도 있지만 오랜 기간 충성심을 검증받은 기존 실세 엡스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엡스타인이 천거한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해 머스크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충돌. 트럼프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기에서 내리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진. 앞에서 세 번째는 보리스 엡스타인, 다섯 번째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들은 자타공인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입니다. 엡스타인은 오래된 참모로 1기 백악관에서 일했고 변호사로 트럼프의 사법 문제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본인이 정부 효율부 수장에 지명된 것은 물론 다른 내각 인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미국의 한 매체는 인사와 정부 유출과 관련해 이들의 갈등 관계를 보도했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성매매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이 불투명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와 관련한 갈등과 인사 정보 유출에 대해 갈등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굴러온 돌이자 신흥 실세인 머스크와 오랜 기간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심을 검증받은 기존 실세 간 권력 암투의 일면을 보여준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와 UFC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우주선 발사를 참관하기로 하는 등 계속된 공개 행보로 머스크 힘싣기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환경 영향 평가와 크고 작은 충돌로 진통이 많았는데 최근 감사원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 운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대상엔 정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사드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단체가 충돌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시민단체 측의 작전 일정 등을 미리 알려줬고 시민단체가 이를 토대로 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수사 요청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10월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 문재인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사드 기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다. 검찰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보 유출이 시민사회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2급 기밀을 중국에까지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군사 기밀이 포함된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까지 당시 반발을 했다고 하니까요. 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중국의 반발을 무마한다는 취지로 사드 관련 기밀을 중국에 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사드 미사일 교체 계획서를 제출한 직후에도 당시 정부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의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도 관련 작전이 끝난 뒤 한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2급 기밀의 군사 작전 내용이 포함된 만큼 외교적 설명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이 가면 갈수록 도를 넘고 있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 검찰의 하수인으로서의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중 대북 굴욕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에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로 배치되는 걸 보고 상황을 파악했을 뿐 정부로부터 그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 이겁니다. 심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사드 빼라! 강제 해산 작업이 시작되자 물병이 날아들고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드 반입 전 시민단체는 도로를 막은 채 격렬히 저항했는데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사드 반입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가 한참 싸울 때인데 그걸 우리한테 왜 알려줘요? 주민들 역시 경찰의 이동을 보고 장비 반입을 눈치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그런 정보를 줘. 택도 없는 소리지. SNS로 통해가지고 움직임 이상하다 해가지고 모인 거지. 그러나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파악한 만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정부가 증원한 규모대로 내년도 신입 의대생 선발이 시작됐지만 의정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단체 대표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아봐야 이들 역시 휴학에 나설 거라며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는데 말씀드렸던 이미 수능까지 다 치러진 상태죠. 그래서일까요? 전공의들 사이에선 조금씩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줄곧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온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 합류하자마자 당장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게 최선이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휴학 상태인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등교하지 않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선발될 의대 신입생들 역시 수업을 거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들어가서 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수업을 듣겠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박 위원장의 예측과 달리 내년에 복학과 정상 수업이 이뤄지면 신입생 4,500명에 휴학생 3,0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선 변화의 기류가 감지됩니다. 박 위원장처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있지만 이미 입학 전형이 시작된 마당에 무조건 반대만 외칠 수 없다는 의견도 하나둘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좀 힘든 거 아니냐 약간 솔직히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의협 비대위가 강경 노선 유지를 시사한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의료 대란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본관 점거와 기물 파손은 불법 행위라며 학생 개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 학교가 예측한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총학생회는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할지 말지 내일 총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철회하라는 문구가 동덕여대 본관을 뒤덮었습니다. 설립자 흉상은 전단지로 뒤덮여 알아보기 어렵게 됐고 주변엔 쓰레기마저 발견됩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며 레커 시위를 벌인 지 8일째가 됐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전혀 폭력 시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라카칠이고 이거는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거고. 시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학교가 더럽혀지고 이게 맞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대학 측은 단체 행동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도 책임은 분명히 개인 각자가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건물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단 법적 절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행정업무도 이게 다 마비된 상태라 논의는 아직 진행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추후에. 반면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 투표를 진행한 뒤 대학 측에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대학 측과 재학생 간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내일 총투표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동덕여대 인근에 있는 서울여대에서도 극심한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대자보로 자신을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 학생들이 경찰을 찾아가 규탄 집회를 연 겁니다. 이어서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은 대자보는 고소당한 대자보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서울여대 재학생 450명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성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여대 A 교수가 대자보로 자신을 비판한 학생을 고소하자 학생들이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무혐의 종결을 촉구한 뒤 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규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측에서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처벌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레커를 칠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대학 측은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는 총장이 우선해야 할 일은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공식 논의와 조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A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재학생들은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인들을 남해안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케냐 마라톤 선수들이었습니다. 한국 브로커들은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마라톤 대회 초청장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에 모자를 눌러선 흑인 남성이 어망을 정리합니다. 또 다른 흑인 남성은 배에 한가득 쌓여있는 가리비를 옮깁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한국 양식장을 최고의 직장이라고 홍보합니다. 코리아와 케냐, 일명 KK 프로젝트의 홍보 영상입니다.
출연자들은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마라톤 선수들로 마라톤 대회 참가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 남해안 양식장에 취업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들 대회는 현직 마라톤 선수와 전직 코치 등 한국인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일당은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지역체육회 회장 인장을 위조해 먼저 허위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26명의 한국 비자를 신청했고 실제 7명의 선수가 입국해 불법으로 취업했습니다. 일당은 취업한 마라톤 선수들의 겁에서 알선수 수료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가 환율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케냐 선수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출국했고 소재가 불명확한 한 명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눈길이 닿지 않는 사이 병들어가는 우리 바다를 돌아보는 MBN 연중기획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외딴 섬에 가봐도 치워도 끝이 없는 엄청난 쓰레기 양에 놀라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바닷속 상황은 더 끔찍하고 심각합니다. 심지어 쓰레기는 매년 더 늘고만 있죠. 이상혁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섬 연대도입니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이곳에 폐냉장고를 비롯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주민들이 열흘 전에 대청소를 했지만 그새 0.5톤 가량의 쓰레기가 또 쌓였습니다. 거의 끝이 없다 보면 어쩐다 보면 일주일에 세 번, 네 번도 할 때 바람 불면 매일 떨려오니까. 쓰레기를 치운 지 30분 만에 50리터 자루 20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 주변 양식장과 어장에서 떠내려온 폐어구나 부표, 스티로폼 등입니다. 2년 전 도입된 주민자율 수거 사업을 통해 수거된 쓰레기 양은 올해에만 513톤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닷속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해 살펴본 수중 환경은 쓰레기 투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폐그물은 해초와 엉킬대로 엉켜서 힘껏 잡아당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폐 통발 안에 갇혀있던 문어는 취재진이 통발을 잘라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마구잡이로 버려진 수중 쓰레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건 바다 생물뿐만 아닙니다. 쓰레기들을 수거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고려한 후에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그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다 쓰레기는 연간 5만 톤이 넘는 걸로 추산되는데 이 중 76%가 폐허구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순간에도 무방비로 쌓이고 있는 해양 쓰레기. 지금 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이 마땅치 않자 한국을 압박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의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임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정부의 사전 통보가 우리 정부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을 하라는 압박의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내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천일이 되지만 전쟁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만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그 지원국도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핵교리 개정을 승인했거든요. 공격수단으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했습니다.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국가 존립을 위한 공격으로 간주해 이들 국가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핵 교리는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육해공을 총동원해 핵훈련을 실시한 것은 물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Подчеркну,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втягиваться в новую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однако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ядерные силы на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ой достаточности. 미국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에 동의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Double down on our support for Ukraine. Tomorrow is day 1000 of the conflict. That's 1000 days of aggression from Russia. 전쟁 발발 천일을 앞두고 이뤄진 미국의 미사일 해제 조치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를 면전에 두고 러브 밀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일본. 일본 역시 러시아를 규탄했죠. 이어진 회의에서도 러브 군사협력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G20에서 그야말로 두드려 맞은 러시아,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 환영행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국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발언 바로 다음 차례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캐나다와 호주, 독일 등 정상들도 북한의 참전이 국제 평화를 악화시켰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을 계기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식량 위기에 $10,000,000를 지원하고 유엔 식량 원조도 올해 10만 톤에서 내년 15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G20 정상회의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 규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더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관급 인사를 접견한 뒤 청사 밖까지 배웅하는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미사일이 북한 기지 위에 떨어질 상황까지 왔는데도 이 순간에도 북러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로비까지 직접 내려와 방문객을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소를 띠으며 담소까지 건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정부 대표단 단장인 자연부원 생태학상 알렉산드르 코즐로브 동지를 접견하셨습니다. 장관급을 직접 접견한 데 이어 청사 밖까지 배웅을 하고 차량에 손까지 흔들어줍니다. 지난해 열렸던 같은 회의에서 코즐로프 장관이 김덕훈 총리와만 만났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접견에서는 러브 간 경제 협력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로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러브관 경제과학협조위원회 회의 11번 중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접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경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밀착 과시로 분석했습니다. 북러가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전면적으로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예술, 스포츠까지 확대하고 있고 미사일 사거리 봉인이 풀린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최대한 챙기기 위해
김정은이 직접 환대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중국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엔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광장을 덮쳤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차량이 초등학교로 돌진을 한 겁니다. 이 사고 영상 또한 중국 내 SNS에서 대부분 삭제돼 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어린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갑니다. 쓰러진 친구를 돕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포에 질린 채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중국 순안성 창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등교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을 덮쳤습니다. 등교길에 벌어진 일이어서 학교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반격도 있었습니다. 성난 학부모와 학교 보안요원들이 가해 차량의 창문을 부수더니 차 밖으로 나온 운전자를 둘러싼 채 함께 짓밟은 겁니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관련 영상이 중국 내 SNS에 올라왔지만 지금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선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11일 광둥성 주하이시 차량 돌진 사건에 이어 16일에는 장수성의 한 대학에서 흉기난동으로 25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며칠 되지 않아 비슷한 범죄가 또 발생한 겁니다. 중국 내에선 경기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쌓인 사회적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불과 한 달 새 필리핀에 태풍이 무려 6개가 몰려왔습니다. 앞서 160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최소 8명이 숨졌죠. 극단적인 기후 변화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에 지붕이 종잇장처럼 날아가고 철제 구조물이 큰 소리를 내며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부서진 주택으로 도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고 주변 강은 범람해 흙탕물이 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니가 필리핀을 강타하며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75만 명이 대피했고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 수도가 끊겼고 공항 30여 곳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태풍 마니는 지난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발생한 6번째 태풍으로 앞서 160명 이상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은 현재 최대 풍속 시속 135km로 다소 약화됐지만 강풍과 함께 베트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치솟으면서 태풍이 더 많이 생겨나고 위력도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농민들은 쌀이 남아돌아 울상인데 일부 양심불량 유통업체들은 묵은 쌀을 햅쌀이라 속여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 연도와 도정 날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거짓으로 쓰거나 아예 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정미소. 쌀을 도정해 톤 단위로 담아둔 이른바 톤백 10여 개가 출고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생산 연도와 도정 날짜 등 의무 표기 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업주가 내놓은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출고 날짜를 도정 날짜로 적어놓고 갓 도정한 것처럼 속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양곡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상태로 지금 판매하시는 것 때문에 보통 여기 넣어가지고 표시를 해서 보내 아시잖아요. 이번엔 쌀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인천 서구의 한 무인 가게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햅쌀을 용기에 나눠 판매하는데
원산지나 생산 일자 등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표시가 말 그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돌로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안에 작업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쌀 재고량이 늘면서 이런 부정유통 행위는 올해에만 6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켜 적발된 건도 4건입니다. 많은 소비자들께서는 포장재 표시사항에 연산, 도정일자, 생산가공자 등 표시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햅쌀 출하 시기에 양곡 부정유통이 집중될 것이라 보고 이달 말까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아파서 진료를 받은 척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였죠. 주범인 의사는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차렸는데 병 의원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한쪽에 있는 조립식 창고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서류로 가득 찬 상자가 보입니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60대 의사가 어머니 댁에 숨겨둔 진료 기록지입니다. 이거 한 박스 이거 하나던가 해. 모르겠어요. 다 갖다 놨네 나는. 4년 전 개인 병원을 차린 이 의사는 두 개의 진료 기록지를 만들어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상안검 수술 같은 성형 수술을 해주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에는 마치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타게 했습니다. 허위로 타간 보험금이 64억 원에 달합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환자들이 단순히 도수나 무좀 치료를 위해서 수십 회씩 부산에 내려오는 점들이 이상해서. 경찰 조사 결과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와 보험 설계사, 손해 사정사까지 한통 속이었습니다. 환자 5명 가운데 1명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경찰은 병 의원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병원장인 의사가 총책이 되어서 병원 직원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경찰은 주범 8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30%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프로야구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MBN을 찾았습니다.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이 기쁨의 순간을 재현하자 냉큼 카메라를 들이미는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의 센스,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도 많이 추우셨죠? 이 추위와 함께 곳곳의 풍경이 갑작스레 겨울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강원도 평창의 바랑산에는 하얀 서리꽃 창고대가 활짝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후 모레는 아침 기온이 5도,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의 4에서 5도가량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모레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2도, 춘천은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를 조금씩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4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떨어져서 춥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